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오늘은 스프링뱅크 프라이빗 보트를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오피셜인 로컬 발리도 껴 있긴 합니다만 이 바이알들은 해외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아이들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레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바이알은 이렇게 총 5개고요. 스타키커 프라이빗 보틀 20년 숙성과 21년 숙성, 그리고 로컬 발리 10년 쉐리, 30년 스피릿 오브 프리덤, 그리고 온라인 테이스팅 위크 8년 C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피릿 오브 프리덤은 블렌디드인데요. 스코틀랜드 반옥번 전투 700주년을 기념하는 보틀입니다. 75%의 몰트와 25%의 그레인이 블렌드 되었고요. 2014년에 딱 2014병 출시된 보틀입니다. 1987년인가요?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리오픈을 하고 싱글 몰트에 하기 전 1984년에 증류된 원액들로 만든 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테이스팅 위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캠블튼 몰트 페스티벌이 취소되면서 오픈데이 행사 대신에 온라인으로 버추얼 테이스팅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때 제공된 보틀입니다. 라벨을 보시면 역시나 스프링뱅크 소사이어티나 프라이빗 보틀의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스타키커 21년과 로컬 발리 10년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코발리 10년 쉐리 100%는 제가 전부터 좀 마시고 싶었던 보틀인데 이렇게 딱 보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프링뱅크 증류소나 역사 등의 내용들은 전에 스프링뱅크 버건디 12년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컬러, 노즈, 팔레트, 피니쉬 순이 아니라 보틀 순으로 요약 리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스프링뱅크 스타키커 21년 스펙 보시겠습니다. 스프링뱅크에서 스타키커를 위해서 보틀링한 버전입니다. 이게 소량으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17년 숙성부터 22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프링뱅크의 노즈들이 피어오르는데요. 미네랄, 더티, 펑키. 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다소 뾰족뾰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43도임에도 알코올이 높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 잔이 좀 알코올을 가두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여기에 CS 같은 거 마시면 힘들거든요. 스프링뱅크 10의 향긋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향의 직관성이나 세기가 여타 증류소에 비해서 스프링뱅크가 두드러진 건 사실이죠.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잔향에서 상큼한 시트러스도 있고요. 오렌지, 레몬 등도 느껴집니다. 약간 12년 버건디 CS의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근데 포트 혹스헤드만의 느낌이나 특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마셔보니까 쉐리임에도 두 가지 캐스크를 섞어서 그런지 컴플렉스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쉐리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드라이하면서도 달콤하고 트로피컬한데요. 여기서 바로 미네랄, 더티 노트가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잔향에서 그 시원하고 프레쉬한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게 스타키커 21년이 위스키 베이스에서 89.64점을 마크하고 있는데요. 20년 숙성 제품은 또 91.76점이거든요. 오늘 처음 찾아봤는데 20년 숙성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보팅 수가 작은 점은 감안을 해야겠죠. 보틀 자체가 200개도 안 나온 보틀이다 보니까요. 네, 로컬 발리 10년 100% 쉐리 스펙 보시겠습니다. 로컬 발리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에 로컬 발리 11년 리뷰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컬 발리는 이름 그대로 캠블튼 지역보리를 이용해서 만든 프리미엄 CS 라인업입니다. 라벨에 그래서 보리의 품종, 농장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죠. 이건 벨그라비아 품종으로 글렌 크레이그 농장에서 재배한 몰트로 만들었습니다. 이 로컬 발리는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는 100만원 이하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시가는 100파운드가 안됩니다. 역시 도수가 어마어마해서 코를 엄청 찌르네요. 쉐리의 느낌이 역시 포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단내가 엄청 나는데 약간 PX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올로로소죠. PX에서 나올 법한 열대과일 쪽 약간 과일향이 스쳐 지나가고요. 도수가 굉장히 강렬한데 그 전형적인 스프링뱅크 어린 풀쉐리의 그 이상의 느낌은 아닙니다. 스프링뱅크 15년의 CS 버전 같은 느낌이랄까요? 올로로소임에도 특유의 어떤 드라이함이나 뭐 꾸덕함이나 이런 너티한 그런 느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노즈에서는 다소 약했는데 팔레트의 묵직함은 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스프링뱅크 특유의 펑키함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런데 현행 스프링뱅크는 개인적으로 버번과 쉐리가 적절하게 조화가 된 보틀이 더 저에게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맛이지만 또 너무 기대하면 아쉬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나요? 사실 이날 영상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온라인 테이스팅 위크 8년 CS도 시음을 했는데요. 이게 6년 동안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한 뒤에 PX 캐스크로 옮겨서 2년 추가 숙성한 보틀이죠. 근데 이게 다소 좀 날카로운 편이었고요. 나름 버번과 쉐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약간 피상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팔레트에서는 약간 PX의 느낌이 있었고 코로는 또 버번의 노트 그리고 피니쉬로는 굉장히 쏘는 알콜 서로 그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좀 아쉬웠죠. 전체적으로 역시나 젊은 CS들은 아무리 스프링뱅크라도 밸런스까지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로컬 발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나마 43도인 이 스타키커가 스프링뱅크의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스타키커 20년 수송 제품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스피릿 오브 프리덤 30년과 함께 쇼츠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뱅크가 재밌는 건 엔트리나 25년 숙성 같은 고숙성 라인업이나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현행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마셨던 스프링뱅크 보틀이 21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12년 버건디 CS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프링뱅크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엔트리인 스프링뱅크 10은 정말 걸작이죠.
이제 스프링뱅크는 우리가 엔트리던, 그게 고숙성이든 독립병입이든 올드보틀이든 간에 좋은 가격에 절대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사이트들을 좀 쑤시고 다니고 있긴 한데요. 합리적인 세금 한도 내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테이스팅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물론 작은 보답을 드렸는데 맛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개인적인 평점은 다음 컨텐츠 리뷰 때 평가표에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